안녕하세요. 오늘 9월 17일 제가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여기 그 국윤미술관을 왔습니다. 여기 무등산 밑에 증심사 그 입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국윤미술관은 지금 현재 다음 전시 준비차 지금 전시장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도록 하죠. 네, 말씀드린 대로 2층은 이제 전시장, 다음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3층 선생님의 그 작업과 자료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중요 관장님은 그 오랫동안 또 목포대학교에서 교직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정년하셔서 또 이렇게 작업도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건 선생님 이제 그 그림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여우의 그 보여지는 이미지. 저는 그 국선생님 그 그림을 보면 항상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무등산에 그 포근하게 그 안행나들이 앉아서 또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또 봄맞이를 하는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많이 남아있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제가 광주 시립미술관에 왔다가 이렇게 온 김에 선생님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국립미술관 좀 일찍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관장님, 우리 이 국립미술관이 언제 개관을 했죠? 2010년인가요? 예. 2010년에 개관하셨고. 아, 2008년. 2008년, 예. 예, 12년 되셨네요. 예. 이 미술관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잠깐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이 공동 관장으로 계신 문 선생님이시죠? 아, 윤 선생님. 예, 윤이라고 그 합니다. 조각 하신 윤 선생님. 예, 잠깐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조그만 미술관입니다만은 예. 천하 또 애엄마 그 순수 회화하고 또 조각 작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서 미술관으로 예. 제자들 또 후진들 예. 이거 안에 또그 젊은 작가들 네. 이 안에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한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저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 작품요. 여기 지금 저기 매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강 매화. 이쪽으로 와주셔야 돼요. 예. 그림 좀, 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1998년도부터 네네네. 광양의 예. 정매실 농원, 거기 예. 그 근방에서 그 네. 섬진강이 보이는 네. 근방에서 거기 매화를 네. 봄철이면 꼭 가서 예. 사생을 하고 예.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와서 또 작업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산 자락에 네. 산수유라든지 예. 또 화순 온주사에 네. 천불천탑 네네. 예. 석불이라든지 이런 즐겨 그리고 있습니다. 광양의 매화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자들 데리고 스케치 가고 그럴 때만 해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화순 온주사도 그렇고요. 광양이 내년에 이제 3월에
전남 도립미술관이 거기서 개관하게 되면 네. 또 여기 광주하고 또 먼 거리도 아니고요. 네. 또 보니까 그 근처에 여수가 가깝더라고요. 네.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 또 이 광주, 전남의 이런 미술 문화 이런 네. 것들이 더 활짝 꽃피고 더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제가 찾아뵙게 됐는데 관장님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앞으로 하시는 일도 이렇게 또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 그 국립미술관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운조사의 석불에서 선생님의 작업입니다. 이상 국립미술관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